중요해요. 진짜 연주 퀄리티. 맨손 도약하다 꽝꽝거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거리가 멀잖아요. 자, 여기서 도약이 시작해서 여기가 착지 지점인데 아이들은 개념이 없,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쳐요. 그게 아이들이라고 보면 돼요. 뭐라고 어떤 연주가 나오냐면 애들 그냥 치는 대로 내비두면 이런 연주가 돼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보통 치면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소리를 이제 오른손이 쨍쨍하게 오른손이 쨍쨍하고 얘는 그냥 빰빰 빰빰 이래야지 빵꽝 빵꽝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강의해야 이게 지켜질까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한마디 하잖아요. 끊김없이. 그래서 정점이 여기. 여기를 향해서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더 울림이 좀 더 듣고 그러니까 이 끊음을 또 이게 끊으면 안 돼요. 울림 듣고 그 다음 확 잡게. 여기도 포르테. 앞에 시코 포르테인데 여기서 또 포르테면 안 돼. 여기 완전 작게. 그리고 사실상 얘는 스타카토예요. 가볍게. 분위기가 가볍잖아요. 연결 안 된 음이죠. 근데 빠른 곡인데 분위기가 가벼워요. 여기는 당연히 사실상 스타카토.